안녕하세요.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중요 수거 하루 다섯 개 34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. Get the sack. Get the sack. 밑에 보니까 뭐 제가 일하면서 막 준비도 하고 작업했던 서랍 안에 이런 어떤 내용물을 갖다가 이 sack이라고 하는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서는, 그래서 잘렸다라는 표현으로 get the sack. 그러니까 회사에서 모든 물건을 정리한 다음에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get the sack. 여기 잘렸다라는 표현입니다. I am going to get the sack. 나는 잘릴 거야. 좋은 표현은 아니네요. 자, 두 번째는요. Through the grapevine. 이게 포도 넝쿨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문에 따르면 그렇더라라고 해서 소문을 통해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Through the grapevine. 밑에 예문을 보니까요. I heard, 나 들었다니까. Through the grapevine, 소문으로 들었는데 대디아라는 걸 들었어. You are moving to New York. 너 뉴욕으로 간다며. Is it true? 그게 사실이냐? Through the grapevine. 이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Be nuts about. 나 거기에서 굉장히 미친 듯이 그거 좋아해, 반해 있다라는 건데, 원래 nuts 그러면 미친이란 뜻이에요. 우리가 crazy라는 말과 같이 뭔가에 crazy 돼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나 거기에 푹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떤 사람은 so nuts about his movies. 그의 영화에 관해서 굉장히 반해 있다, 푹 빠져 있다. 이것도 좀 재미있네요. 그렇죠? I have a nut to crack with you. 너랑 깨야 될 nut. 이 어떤 땅콩 같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건데, 야, 너랑 깰, 그 호두 같은 거 하나 있어. 할 말이 좀 있는데,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. 야, 너랑 좀 내가 따질 게 하나 있어. 의논할 게 하나 있어. I have not to crack with you. 자, 뭔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너랑 좀 논의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, 뭐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요. 깨야 될 뭔가인데 tough예요. A tough nut to crack. 그래서 깨기 쉽지 않은 대상을 a tough nut to crack. 까다로운 사람, 어려운 문제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밑에 예문을 보니까요, this math problem, 이 수학 문제가 is tough not to crack. 아우, 깨기 너무 힘든데, I can't solve it. 자, 문제 너무 어렵다. 자, 오늘 했던 거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Get the sack. 자, 무슨 뜻이다? 해고당하다. 두 번째, through the grapevine, 소문을 통해서. 세 번째, be nuts about, be crazy about. 뭐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. 그쵸? 반하다. 그다음 네 번째, I have not to crack with you. 나뭐 하나 말할 게좀 있는데, 이게 좀 우리가 다뤄야 될것 같은데,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tough not to crack. 어려운 문제, 까다로운 대상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